와 진짜 시청도 안 바뀌네 무슨 꿈처럼 달콤했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삼투스티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기술의 혈맥, 직업교육훈련기관, 최고의 글로벌 멀티테크니션, 국책기술대학, 바로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에 왔습니다. 자, 이곳 제5기술관에는 방송 녹음 및 편집 방음 부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탐소리 큐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와, 여기가 폴리텍대학 제5기술관의 내부입니다. 방음 부스가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개나 되는데요. 와, 진짜 야, 굉장히 스튜디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고, 일단은 스크린, 이 크로마키 같은 이런 그린 스크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명이 딱 돼 있고, 컴퓨터 돼 있고, 그 다음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돼 있고, 컴퓨터 돼 있고, 모니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녹음을 하면서 편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마이크 이렇게 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마이크도 돼 있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와, 사실 방음부스가 굉장히 더운 편일 수도 있는데, 저희 탐스리 큐브 방음부스 같은 경우는 이런 환풍기, 배기구가 있어가지고 작업하기 정말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할 수 있게 너무너무 이쁜 애플이 잘 돼 있고요. 방음부스 내부입니다. 방송 녹음 및 편집 방음부스용으로 전면부가 3중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SSDW바 F 모델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2.1m, 세로 3.1m, 높이 2.1m의 셀프 스튜디오용 부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한번. 저는 지금 인천 폴리텍 방송 미디어과를 재학 중인 1학년 김용광이라고 합니다. 아, 1학년이세요? 네. 예전에 그 부스 없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어폰 끼고 막 여러 명이서 하다 보니까는 불편할 수밖에 조금은 없었다 그러는데, 작업하는 데는 뭐 괜찮은지 해서. 일단은 부스가 있다 보니까 외부의 소리가 안 들리는 점도 당연히 좋고, 프로그램이 다 있다 보니까 이제 따로 살 필요 없이 여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녹음도 하고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녹음하는 때 방음이나 차음 같은 경우는 그게 남한테 피해 안 들리는 정도로 되는 거죠? 네, 충분히 외부 소리 안 들리고 여기 녹음에 좀 더 집중될 수 있게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작업을 하실 때 또 남 시선이나 이런 거 별로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아, 그죠. 그게 가족의 가장 마음 편한? 가끔 밖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때도 혼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집중력이 되게 높아지고 좀 더 활발한 작업량이 되더라고요. 여기 방음부스에서 보통 작업 많이 하세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조용히 작업하려고. 작업하기에는 뭐 괜찮으세요? 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 필요하면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간단하게 편안하시게 본인 소개랑 여기 학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과부터 소개를 할게요. 저희과는 방송미디어과고 이선하라고 합니다. 이선하 교수님. 네네. 저희 탐소리 큐브 방음부스를 생각하신 뭐 그런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학과 이제 특성상 학생들이 종편실만 쓰는 게 아니라 녹음실도 같이 쓰게 되는데, 녹음실이 하나잖아요. 보통 종편실에 붙어 있는 게. 개인적으로 그냥 PC에다가 마이크 꽂아서 녹음들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 녹음을 하다 보면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녹음해도 나중에 어차피 그 소스를 쓰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후시 작업을 다시 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학과 개편을 하면서 방음부스를 구축을 해야겠다. 아무래도 공간적인 제약이나 예산 부분 때문에 딱 다섯 개만 이렇게 구축을 한 거죠. 잘한 것 같아요. 방송국에도 가보면 이런 개인 부스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는 추세잖아요. 저것만 이제 쓰진 않고요. 자기들 이게 오픈 스튜디오 개념으로 그림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조명도 지금 이제 장식용 조명하고 형광 주조명이 있는데 촬영할 때는 좀 끄죠 일부러. 그래야 분위기 약간 이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또 저희가 자랑이 되는데. 왜냐면 그 다음 질문이 또 이제 어필하는 시간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방송 관련 학과가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진짜. 네, 많이 있는데 장비나 시설 부분에서 보면은 거의 네. 다른 학교들을 다 제가 다 가보진 않았지만 네. 거의 손꼽는 수준이 아닐까. 네, 뭐 1억, 2억 단위야, 10억 단위의 장비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 학생들이 그냥 프리하게 신청서만 쓰고 네, 하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다른 대학들은 아무래도 그런 네. 부분에서 조금 타이트하게는 운영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네. 한국 폴리텍 대학 이선아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아,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멋진 국민 일자리 대학 한국 폴리텍 대학 인천 캠퍼스에서 탐소리 큐브 사용 후기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탐소리 큐브가 이곳에선 방송 녹음, 방송 편집, 셀프 스튜디오로 아주 잘 쓰고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한국 폴리텍 대학 앞으로도 대한민국 기술의 전통 혈맹으로 남길 바라며 저희 탐토스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